삼성자산운용이 오늘 코덱스 ETF 상장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현재 15조 수준인 ETF 순자산을 앞으로 5년간 30조 원까지 늘려 ETF 시장을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코덱스는 2002년 처음 상장돼 2011년 순자산 5조 원, 2014년 10조 원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약 50%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국내 ETF 시장은 2022년까지 60조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팩터에 기반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 베타 ETF를 활성화하고 ETF 자산관리 솔루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터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7월 팩터 기반의 코덱스 MSCI 스마트 베타 3종목을 상장했습니다. 최근엔 최소 변동성과 고배당 ETF를 출시해 총 10개 스마트 베타 ETF 라인업을 구축했고,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수 있도록 스마트 베타 ETF 포트폴리오도 지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삼성자산융은 현재 79개인 ETF 상품 수를 내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려 ETF만으로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을 만들고, 사회 책임 투자 등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도 상장할 예정입니다.